김범 씨의 건강 검사 결과 현재 남은 예상 수명은 나온다. 뭐야? 남은 예상 수명은 어? 아. 이 뭔데? 20년이 안 된. 야, 참. 아. 이 뭔데? 20년이 안 된. 야, 16년 6년이요? 86세. 16.6년입니다. 한국 남성 평균 기대 수명 80.6세에서 고인범 씨의 생체 나이인 64세를 뺀 16.6년이 남은 예상 수명으로 나왔습니다. 아, 본인 나이 나왔군요. 이게 그냥 기분이라도 좋게 난 한 20, 30년 막 이래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래, 안 살, 말도 안 되려나. 자, 근육으로 이제 건강관리를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고인범 선배님의 근육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고인범 씨가 이제 올해 65세시고 사실은 이제 근육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검사 결과 근육량 자체가 양팔은 표준 이상, 그리고 몸통과 다리는 표준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뇨병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인 그 내장 지방이 한 18kg 정도나 감량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해요. 이제 그게 건강에 제일 큰 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생존 근육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생겼어야 되는 당뇨가 아직까지 안 생기고 이제 지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장 지방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근육 관리를 잘해오셔서 30년이 넘게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 나이는 0.3세, 심폐 나이는 0.4세, 콩팥 나이는 0.9세가 더 어리게 나왔습니다. 아유, 이거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장 지방만 빼시면 이게 앞으로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실 것 같아요. 네. 이야, 18kg. 많은 수치인데. 와. 이만큼 빼야 되네요. 아, 이제 근육이 워낙에 좋으시니까 이거를 커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상세돼가지고. 아내분께서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하. 근데 좀 이제 그 18kg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네. 내장지방. 네, 내장지방. 근데 그걸 근육으로 커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과자만 줄이면 네. 그것도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30년 넘게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음에도 근육으로 건강관리를 잘 해오셨는데요. 혈관 쓰리고를 잡는 비밀병기인 생존 근육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체크타임. 뭐 하시는 거죠? 뭘 하고 계시는데? 말어. 와. 애들 오면 재워야 되는데 떨어질까봐 이쪽으로. 진짜 침대 봐. 밀려고. 안 돼. 봐. 정수영 가만. 힘은 내가 하나 하지 이 사람한테. 다들 또 온다 하니까 이게 떴다. 이래 되지. 와. 진짜 힘 좋으세요. 좋아. 이래가 되나? 어머, 저거 혼자. 아니, 그러니까. 네. 저거 혼자 돼요? 아, 이거 좀 혼자 이래 드리게 좀 못하고. 아, 이거 좀 세더라고. 무게가 장난이 아닐 텐데 정말.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어, 같이 해야지. 이거 좋아, 좋아. 와, 따야 제법이다, 야, 이제 이거. 오케이, 좋아. 요 청세. 내가 이렇게 맨날 가고 옮기자고 할 때마다 힘들지. 아, 모르겠어. 그래도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해주잖아. 그리고 먼지도 정리하고 좋잖아. 잘 들어라. 기스가 끝났나? 와, 우리 남편 힘 좋다. 고마워. 저것도. 자, 네.
잘하네. 와. 와, 힘세시다 진짜. 예. 오케이, 좋아. 너 땀나? 오! 우와. 야, 저 가슴 근육이. 와. 예마, 수마. 이거 뭐 괜찮아? 잡아봐! 잡아봐! 힘이 들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야, 완전 단단하다, 완전 단단하다. 야, 65세에 어떻게 저런 근육이 있습니까? 에? 나도 운동해야지. 됐다, 이제. 진짜, 진짜 화통하게 사시네요. 아휴. 가구는 자기가 다 옮기고 난 따라만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지금 우리 저 외손녀들이 세 명이나 되는데 자네들 그 클 때까지는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응? 이게 이 종아리 이 요괴가 이 펌프래 이 밑에 있는 피를. 그래서 내 아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생긴데 이제 하면 이 종아리 근육 이게 펌프래 이게가. 오. 그럼 이 종아리가 이 힘이 가진데 이게 펌프야 펌프. 그 니는 내보다도 나는 평지를 가면 내가 빠르지만 산을 가면 네가 항상 빨랐잖아 옛날에는. 완전 산에 못 가지. 그러니까 이를 들어봐 이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게 중심도 못 잡아. 가슴을 잡으래. 부부끼리 남자스럽게. 야, 크지 마. 자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와. 아, 내려오라고? 그럼 내려왔다가 또 올라. 자주 저렇게 종아리 운동을 해주세요? 아, 저는? 저거 되게 중요해요. 아, 중요하다. 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말로? 이렇게. 근육 운동이 굉장히 생활화 되셨어요. 네. 이 고인범 씨의 가족력인 뇌출혈과 함께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존 근육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 종아리 근육이 빠지면 정맥의 혈액이 정체가 돼서 혈전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종아리가 이 하체로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거네요, 그죠? 네. 됐다. 식사를 하시죠. 네. 밥을 준비하시죠. 제일 잘하는 거. 좋아. 오늘 뭐 하나? 응? 이 또 내가 또 이렇다. 음식을 또 한번 해봐야 되나? 이게 시래기네. 이게 시래기가 그냥 시래기가 아니고 이게 껍질을 까야 되는 시래기야. 그 시래기가 뭐 좋다고 시래기를 먹이려나? 그 겨울에 이거 무청 시래기가 하여튼 몸에 엄청 좋아. 에이, 사람들이 생각은 모르겠어. 아이고 저래 좋았다면 시래기만 먹인다고 그러네. 두 분이 엄청 재미지시네요. 계시기만 네. 해도. 고인범 씨가 약간 이 정감이 있어요, 그죠? 네. 예. 네. 아, 저거 진짜 맛있죠. 와. 저 기름 아니고 물이죠, 물. 네, 네. 예, 예. 물에 삶는 게 아니라 예. 저 수분으로 삶아내는 거예요. 아, 이거 딱 봐도 아주 건강 밥상인데요. 네, 너무 감칠맛 나고 맛있어요, 그렇게. 예. 밥이 노랗네요. 뭘 넣으신 거예요? 네, 그 쌀룬 가루하고 강황을 넣고 지은 밥이에요. 야, 엄청 신경 써서 아, 네. 밥을 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건강식의 1인자예요. 진짜 건강식은 잘 만들고. 야.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 와. 저 된장이나 있을까? 저는 먹다가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은 절대 안 먹습니다. 오. 김치 정도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집사람이 요리를 다양하게 잘합니다. 야채 깨가루 넣어서 드세요.
이거는 뜨거운 물에 하면은 영양가 다 파고 생돼서 생들깨예요. 사돈이 해줄 거예요. 아니 저거 선생님 엄청 맛있겠는데요? 저거 아 맛있죠. 예, 예, 예. 아주 건강한 밥상이지만 아, 그러니까. 단백질이 알찬 밥상을 차렸으니까 아. 맛나게 드세요. 그렇게 드세요. 아니 잘했다. 응? 역시. 근육왕 다운 밥상입니다. 오징어는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파래와 시래기 들깨탕에 풍부한 칼슘은 근육의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 밥상이니까요.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밥상은 완벽하네요. 그죠? 네. 네.